네, 팬텀 GX2 제품인데요. 엘리트 FG입니다. 엘리트 FG. 사이클론 360 스터드가 적용되어 있는 아웃솔과 스터드 제품인데, 신으면 발볼은 어떤지, 길이감은 어떤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착을. 사이즈는 원래 이제 제가 신고 있는 나이키 255 사이즈. 먼저 오른발을 착화를 했고요. 왼발을 한번 이어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이 제품은 뭐 나이키가 계속해서 그 축구에 사용하고 있는 니트 소재로 만들어지는 제품이에요. 니트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코팅된 원사를 양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원사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신발이고, 그 다음에 니트가 그대로 사실상 표면으로 노출되듯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다만 이제 원과 달라진 점은 역시 레이어를 줄였다 하는 게 나이키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레이어를 줄였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퍼를 형성하고 있는 레이어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앴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신고 있는 게 GX2인데요, 팬텀. 첫 번째 핏감. 발 그냥 서서 신었을 때 지금 전반적인 핏감으로는 여기 이런 부분들의 홀드성이 상당히 높고 타이트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해요. 타이트하고 255에서 길이감이 어떠냐. 신발 자체로 지금 여기 발볼 대비로 비춰보면 앞쪽의 길이감이 크게 많이 남지는 않는데 또 남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여기가 엄지발가락인데 제가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기니까 두 번째 발가락 기준으로 하더라도 두 번째 발가락 이쪽에 있는데 앞이 조금 남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감은 약간 길다 하는 건데 지금 그 길이감의 상당 부분은 역시 발볼이 타이트한 것 때문에 일부 어느 정도 상쇄되는 거. 그래서 마치 이게 지금 앞쪽 길이가 딱 마치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타이트하고 남는 구조다. 그러나 앞코가 낮기 때문에 또 이 앞쪽 코 부분이 좀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밀려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보다 더 앞으로 밀려 나가서 뭔가 이게 큰 느낌이 조금 그래도 상쇄되는 그러니까 이 약간 남긴 하지만 발가락의 전체적인 크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발가락 짐 있는 이 마디 관절 마디가 여기에서 딱 걸려서 앞쪽으로 더 이상 이렇게 밀려갈 건 없는 그런 형태이긴 해요.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제품을 어차피 제 발 기준으로 신어야 된다 그러면 이 255를 신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그 255를 신게 되면 어퍼가 만약에 길이 좀 들게 되면 앞쪽 길이가 남는 게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은 이게 GX1 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지금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슈즈의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홀드성을 더 높여주는 쪽으로 진화가 됐고, 여기 그래서 이런 인조, 그러니까 코팅이죠, 코팅. 위에 코팅 처리된 부분도 많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증가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몰드립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슈즈 홀드성을 높이는 장치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퍼 전체를 이제 조금 더 그 이전에 이 모델에 비해서는 홀드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안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발이 이 발볼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느낌들이 아주 산뜻하게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조형상으로는 이거는 쉽게 신기는 만만치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팬텀 GX1 때보다는 또 다른 그 상황인데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신고 있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나이키 신발 대부분 그렇긴 한데 예쁘진 경우라도 슈즈의 바닥이 슈즈 바닥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딱 붙는 느낌이 들진 않고 그 다음에 신고 있으면서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체중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 사이클론 스터드 있는 쪽으로 만약 체중이 실리게 되면 그 부분으로 발끝에 이제 관절이나 이쪽에 굽혀져서 힘이 가해지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 사이클론 스터드의 이 둥근 형태의 부분에 크기가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한쪽으로 발끝에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는 느낌 이런 게 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사실 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스터드의 첫 번째 스터드가 발끝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 이런 구조긴 한데 물론 여기 이제 민주단지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구조 자체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예. 다만 이게 이제 너무 앞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 같이 지면으로 스터드 앞쪽이 파고들지 않는 그 인조잔디 구장 특성상 킥을 하거나 할 때 어떤 혹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테스트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좀 알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터드가 너무 앞쪽으로 지금 딱 와 있기 때문에 이미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의 개입성 이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지금 뒤쪽에 힐 패드 쪽으로 이 뒤꿈치가 안착이 되는 느낌은 상당히 괜찮지만 신고 있을 때 힐의 바깥쪽 아웃사이드 쪽에 지지성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꽤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이질감들은 있어요. 지금 제 발 기준으로는 발끝에 이 발가락 그쪽도 지금 상당히 타이트한 편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어퍼의 특성을 고려하면 금방 적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GX1 이전 모델 대비로 봤을 때는 어퍼가 텐션이 증가돼서 홀드성은 증가됐지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상당히 좁고 그 다음에 타이트한 느낌이 많이 든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데 그냥 신고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한 10여분 신고 있었어도 일단 저림 같은 건 안 생겼지만 체중이 실린 상태로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저림까지는 아니지만 255 기준으로 이쪽은 약간 남지만 이쪽 사이드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지고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여기에 지금 프레셔가 걸리는 걸 보면 발볼이 역시 넓은 신발은 아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다음에 발가락을 지금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거나 하면서 움직여보면 요 뒤쪽에 지금 오른발 왼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발가락을 안쪽에서 들어 올리면서 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거 자체가 좀 뻣뻣해요. 네, 뻣뻣해서 역시 제가 선호하는 뉴 핏감은 아니다. 요게 AG로 나온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TF10처럼 테스트하기도 좀 쉽고 착화감을 조금 구분해내는데 낫지 않을까 하는데 그 TF10을 처음 신었을 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타이트한 거 아닌가 여기가. 그 요거는 뭐 제가 참고 요 리뷰를 찍기 전에 리뷰 생각하고 나서 찾아봤던 그
유니스포츠 제이 마이크랑 인터뷰 내용에서 이 제품이 그 약간 발볼이 좁은 사람들, 내로한 그러한 사람들 특성에 잘 맞춰져 있다. 그 반면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일반 대중들, 발볼이 조금 넓거나 그런 걸 선호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그 되어 있던데, 이렇게 앞코가 낮고 하여간 이런 류의 지금 구조, 그 다음에 이 핏감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신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도 무게가 지금 255 기준으로 한 174g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경량 모델이에요. 물론 TM410과 비교했을 때는 무게 차가 5g 내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대신 이제 GX1하고 비교를 하면 무게 차가 한 20g 정도 나지만 그만큼 경량화를 시도를 한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굉장히 베어풋에 가까운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니트가 진화가 되면서 이렇게 발의 밀착도가 높아지는 그런 완성도 높은 니트가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처음엔 니트가 약간 루즈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니트의 특성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엘라스티시죠. 그래서 엘라스티시라는 그 신축성, 탄력성,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요. 다만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때는 신발이 조금 루즈해졌다가 어떤 때는 신발의 그 라스트가 좀 타이트해지고, 이것들이 주기적으로 마치 반복되듯이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신발은 이전에 비하면 조금 그 타이트해진, 그래서 칼발 같은 그런 분들에게 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으로 진화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뭐 타점이라든지 뭐 스트라이크 존이니 뭐 또 이런 얘기를 나이키에서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신어보면 여기는 뭐 할 게 없어요. 이 발등뼈 위쪽도 아니고 이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인사이드도 아니고 이 프론트에 정면으로 걸려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매해요 위치가. 이런 애매한 위치에 뭔가를 이 둥근 형태로 뭘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는 넌센스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나이키에서는 이 그립 니트, 말 그대로 이 니트가 그립성을 갖는다 그래서 약간 스티키한 스티키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사실 뭐 이 신발의 지금 타이트함 정도가 이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 뭐 스티키한 그런 거를 뭐 느끼고 자실 새가 없죠. 이건 지금 뭐 신고 있으면서 발가락 이쪽이 지금 굉장히 텐션이 강해서 신고 있는 것 자체로 지금 발에 충격이 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뭐 어느 정도 신어서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해결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지금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데미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과, 여기가 지금 이 전체적으로 텐션이 증가되면서 이 발을 전반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역시 종아리 위쪽으로 지금 올라온 쪽에 근육의 텐션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런 신발들은 그래서 이제 사실 테스트를 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계속 신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신는 과정에서 부상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느낌이고, 이 앞쪽에 스터드의 지금 회전성 이런 거는 뭐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인조잔디에서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클론 스터드라는 게, 그래서 뭐 이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인조잔디에서 뭐 비틀어 가지고 뭘 얻어낸다 하는 결과를 얻어낸다 느낌을 뭐 한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선 인조잔디에 여기 있는 게 지금 길이가 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천연잔디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뭐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발볼이 저보다 조금만 좁으시거나 해서 이 슈즈가 갖고 있는 라스트 어퍼의 특성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요 모델의 AG 모델 정도면 또
그 나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이건 뭐 제가 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모델 자체가 FG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나이키의 현재 요 GX2의 족형 라스트와는 잘 맞진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제품에 대한 뭐 온전한 피드백, 좋은 피드백을 만들긴 힘들지만, 족형에 따라서 요 발볼이 조금 이제 저보다 좁으시거나 그러신 분한테는 굉장히 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러니까 GX1에서 GX1을 되게 편하게 신었다가 여러 번 신으면서 슈즈 홀더성이 떨어지면서 이 신발이 조금 좌우로 움직인다라든지 이렇게 좌우에 움직이는 흔들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억제를 못하는구나. 그랬던 분들은 아마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훌륭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그 바이브레이트를 이렇게 억제해주고 해준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GX1에서 약간 홀드감에 대한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은 GX2로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훨씬 개선이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워낙 그냥 니트가 그대로 돌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여기 지금 레이어를 그 고스트레이스니 뭐 하는 방식으로 전에 이 DF 모델 같은 경우는 만들었긴 했지만, 사실은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이중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무게만 증가시키지, 핏감 자체를 뭐 증가시키거나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사실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요 GX2 쪽으로 와서 한번 신어보시는 게, 그러니까 1을 잘 신으셨던 분들은 2로 넘어오셔가지고 AG 모델 같은 걸로 인종공장에서 공을 차보시면 슈즈 홀드감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거에 대한 것들은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외 니트의 특성이나 뭐 이런 몰드레 립 같은 구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 있어서 아니면 볼 컨트롤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거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ACG다 뭐 그런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어서, 결국 이제 이 라스트, 그 다음 슈즈 어퍼, 핏감, 성형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신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마다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뭐, 우선 뭐 제가 지금 신고 쭉 느끼는 바는 확실히 신발이 타이트하다. 지금 이쪽 아래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절임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절임이 단순하게 피가 안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발가락을 움직였을 때 이 발가락을 앞쪽으로 움직이면 이 뒤쪽에 지금 워낙 타이트하게 지금 묶여져 있어서 이 끈을 타이트하게 묶인 게 아니에요. 이 슈즈 자체가 갖고 있는 홀드성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뒤쪽에 지금 발바닥 쪽에서부터 그 뭐 근육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여기 딱 텐션이 딱 걸려서 지금 통증이 약간 발생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물론 이쪽 발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대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발가락을 약간 들어올리게 되면 들어올리는 발가락 위쪽의 통증이 지금 여기 나이키 스워시로 오고 있는 쪽 이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통증이 딱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이제 신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발을 딱 들어올렸는데 지금 운동화를 신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발을 들어 올리면 이 뒤쪽에 통증이 없는데, 이제 이 신발이 이렇게 단단하게 어퍼가 있는 상태, 아웃솔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들어 올렸을 때, 발가락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면서 신발을 들어 올렸을 때, 이쪽으로 텐션이 확 증가되면서 통증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들어 올렸는데, 여기가 들어 올려지면 때, 여기에 스워시로 오고 있는 쪽, 그니까 지금 여기가 두 번째 발가락인데 끝에서 그 발가락 상단부에 통증이 생기는 걸 보면 이 신발은 저한테는 잘 맞는 신발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그렇다고 해서 못 신는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이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신고 적응을 하다 보면 충분히 어퍼도 느슨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텐션들도 좀 누그러지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팬텀 GX2의 착화감에 대한 소감이었습니다.